이번 한일 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2019년 이후 중단됐던 3개국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화해 분위기에 중국이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을 해제할 거란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은 4년 넘게 중단된 3국 자유무역협정 FTA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장하고 관련 장관회의를 재개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담았습니다. AI など 新たな フロンティアにおける ビジネス機会を拡大するための 3カ国 協力も 重要です. 북한 비핵화에 온도차를 보인 중국은 3국의 문화적 친밀감을 강조하며 경제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用好中国国际供应链促进博览会这个大平台，做产业链、供应链稳定的维护者。 리창 총리는 한국 기업인 중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유화 제스처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엔터주가 일제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유지하는 게 3국의 기업인들도 경제협력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협력체계 복원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